네, D 파트 끝나고 E 파트를 촬영할 수 있게 되어서 네, 한번더 끝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A, B, C, D 파트를 끝나고 나서는 다시 A, B, C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 C에서 마지막 C 파트가 이제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E 파트가 되는데, 자, 이제 처음에 여기 X 있잖아요. 이거 사실 쉼표인데, 쉼표로 해놓으면은 요거랑 연결되는 모양이 안 이뻐서 그냥 X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흣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딴다다당딴다 흣! 하고 흣! 하고서 왼손이 2번 손가락이 333을 해머링을 눌러주시면 돼요. 흩다다. 하나, 둘, 셋, 넷이에요. 넷이 슬라이드. 흩, 둘, 셋, 넷. 흩, 둘, 셋, 넷. 흩, 둘, 셋, 넷. 19. 이렇게 하시면 돼요. 흩, 둘, 셋. 슬라이드가 넷. 그 다음에, 빰, 빰. 10과 9를 요 손가락이 그대로 가서 12에 이런 느낌인 거죠. 따다다다다다 흩다다다다다 박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하나 둘셋 따다 하나 둘셋 따다 두 번째 거는 하나 둘셋 빠밤 이런 식의 박자인 거죠. 요거 두 개를 합쳐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에 눌리는 3, 3, 3, 10, 10, 19, 7, 5는 전부 다 네, 2번 손가락으로 힘있게 눌러주시면 돼요. 네, 저 힘이 없어서 좀 살살 누르는 편인데요. 이렇게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도 방금 연주했던 요거랑 똑같아요. 그럼 얘도 역시나 흩, 둘, 셋, 넷, 빰, 빰 끝났고요. 자, 여기 박자는 쿵, 짜자, 짠 이런 느낌인데 자, 여기 해볼게요. 요건데 여기에 사실 레프트 스트로크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방금 안 했어요. 자, 레프트 스트로크를 안한거 들어볼게요. 이게 안한 거고 하면 그러면은 이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연결을 해볼게요. 그 C 파트의 마지막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오른손은 계속 어디를 때리냐면 12프렛만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마디만 하면 You Are the Hero가 끝납니다. 이제 악보가 굉장히 안 이쁘게 생겼는데 참 제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모양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이라고 생각하고 8비트인데 자, 우선 12번째를 때려주래요. 하나. 자, 그 다음에 X는 요번에 왼손으로 막아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레프트 뮤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갖고 하면 잘안 되는 거예요. 아, 텍스트를 눌러야 되는데 에 뮤트. 좋습니다. 어휴. 여기다가 L 뮤트라고 해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L.M 그 다음에 요 X 요거는 라이트 바디 히트 이렇게 할까요? 악보에 너무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자 때려주세요 한 대 12번째 때려줬어요 자 그 다음 레프트 뮤트 그 다음 요 녀석은 그냥 엄지라고 해주세요 엄지로 팜도 괜찮은데 엄지를 해주고 다시 탭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럼 이제 요만큼 연결해보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잘못 때렸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지금 333을 1번 손가락으로 발에를 다 눌러주고 나서 오른손은 요 녀석이 12번째인 15번째 프렛을 쳐주는데 이렇게 외워주면 좋아요 여기 좋아요 네, 점 있죠 15 그다음 17 19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18까지 있습니다 15, 17, 19, 18 이런 식으로 오른손에 하모닉스 때릴 자리도 외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가면 하나, 둘, 셋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 박자 중에 요 녀석은 요 앞에 있는 애가 여기까지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흩 둘, 셋, 넷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것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만큼 하나, 둘, 셋, 넷, 흩 왼손, 오른손, 빵 요거거든요. 하나, 둘, 셋, 빵, 흩, 둘, 셋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쉼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번째에 뭔가를 때려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쉬고 빰 그럼 여기는 요 앞에 있는 녀석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빰 끝났죠 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한 칸 더 가서 666을 꽉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18번째를 때려주고 바로 왼손이 죽여줬죠 그 다음에 옆으로 한 칸 가서 17로 얘도 같이 내려오는 거죠 오른손도 그럼 제가 요 두 마디 이렇게 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흩 둘 셋 넷 흩 둘 셋 넷 흩 빰 빠르게 못할 것 같은데 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흩 둘 셋 넷 흩 둘 셋 넷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너무 못생겨서 이렇게 잠깐 늘릴게요 자 요만큼 잠깐 또 살펴보면 네 여기 이제 두 마디입니다 그럼 얘도 역시나 먼저 때려요 하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흩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우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비트인데 8개를 쳐야 되는데 자 이렇게 4개 먼저 볼게요 앞에랑 똑같아요 하나 왼손 터치 빵 하고 쉼표여서 바로 소리를 죽이면서 옆으로 두 칸 이동 오른손도 두 칸 이동 소리 죽이고 두 칸 이동 오른손도 이동한 다음에 소리 죽이고 7번에다가 네 하모닉스를 넣어주는데요 요 녀석도 하모닉스가 빠져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을 제가 매우 천천히 연주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흩 아이고 틀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흩 둘 셋 넷 흩 둘 셋 넷 흩 빰 하나 둘 셋 넷 흩 빰 빰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부분 잠깐 다시 기억해보면 뭐 이렇게 해서 D파트가 마무리 되는 거고요 D파트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C파트를 이제 쳐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달라지냐면 이제 엔딩 보게 되면 네, 여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10파트의 마지막에 짜짜오 다시 인트로처럼 연주를 해줍니다. 하고 나서 이제 여기 네 마디 또 동일하게 인트로를 한 번 더 치는 거죠. 하고 이제 마지막에 엔딩의 느낌이 우리 D 파트에서 연주했던 여기에 팜을 넣으셔도 돼요. 두 번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 없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악보는 네 줄 그려져 있는데 실제 연주는 거의 세 줄로만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You Are the Hero가 끝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잘 연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